미국에서든 해외에서 맞는 설날하고 한국에서 맞는 설날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설날은 좀 요즘에는 좀 풍속도가 많이 바뀌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잃어버린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것들, 미덕들, 덕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덕담이 많이 사라지고 또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설날인데 그냥 저희들은 마치 공휴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설날이 좀 약간 서러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아유 설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에 이제 저희들 설 연휴 기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좀 모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상력을 사고력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을 이제 일정했습니다. 일정했는데 라피 밀톤 이제 스타인베르크의 말이 참 너무 멋있어요. 산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그 생텍쥐페리라는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가 있죠.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죠. 더 어린 왕자라는 더 리틀 프린스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분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그 의미심장한 글이 있어요. 어떤 이 삶은 어떤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자, 미국에서 참 이거를 출판을 해서 원래 출판을 하고 이제 프랑스어로 했고 이 사람 자신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였고 워낙 그 아프리카 그 프랑스에서 사하라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비행기의 운전사였습니다. 조종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워낙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브라질 출신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출신의 여성분과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린 왕자를 출판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독일의 위기에 독일군의 침입에 있어서 위기를 느꼈을 때그 사람은 또 늦은 나이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죠. 추락을 해서 도대체 그 사람의 이제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밝혀지냐면 그 독일 조종사가 나옵니다. 독일 조종사가 내가 그 사람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0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경인가요? 그때쯤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 생텍쥐페리는 삶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상상력을 사고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죠.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죠. 생각이 없이 사는데, 자, 한번 맨 끝에 문장이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상이 높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높고 시작. 이상이 높고 멀수록 영혼을 높일 힘이 강해진다. 없나요? 틀리네요. 이런 이 내용이 없는데 지금 제가 됐어요. 56페이지네요. 56페이지. 네네. 아, 이거 잘 57을 표현하고. 예. 러시아 유대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높고 멀수록 영혼을 높일 힘이 강해진다. 우리가 좀 보통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막 현실지향으로 다 살기 때문에 현실지향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높은 이상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가슴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 자, 유대인들을 보면 참이 사람들은 참 놀라운 게 나라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고
수없이 많은 노벨상을 타고 노벨상 밑에 뭐 어마어마한 상도 타겠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실 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목표가 달성이 되고 이상이 추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요새 목사님 보실 때. 네, 아니 이제 노후를 이제 편안하게 즐겨야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예예. 보통 이제 이상이 높고 좀 비전이 충만한 분들은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상과 비전을 물려줍니다. 우리가 보면 아 다음 세대한테 후세한테 무엇을 물려줄까? 근데 물려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후나 설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다가 그냥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낙으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해야 될 일은 특히 노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 같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 지적 유산인가? 아니면 물적 유산인가? 아니면 정신적 지혜의 유산인가? 저는 가장 많이 물려줘야 될게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 예언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죽을 때, 할 말이 없으면 쇠마를 남겨줍니다. 쇠마. 쇠마. 쇠마대로 살아라. 아, 굉장히 아주 저는 최고의 유언 같아요. 유언서 같아요. 아, 쇠마.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약과 구약에 보면 온통 예언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예언은 뭡니까? 마지막 예언을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죠.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두뇌 활성화의 힌트와 법칙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샬롬, 야곱, 이브라미모비치. 참 외국 사람 이름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자,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는 것을. 시작.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멈추는 것은 것은 내게 내게 있어 있어 삶을 삶을 멈추는 멈추는 것이다. 것이다. 오, 참 너무 멋있습니다, 말을. 자, 근데 또 희한하게 참 제가 여러 많은 책을 읽어봐도 아니 랍비들이 했던 말들이 다 있다라는 게좀 신기해요. 신기하고 아니 요셉 리텐바움 밑에 보시면은 이분도 랍비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다. 예. 그러면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찬하 선생님 어떠세요? 보통 책을 안 읽는 사람하고 책 읽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를 보실 수 있겠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속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할 얘기도 많고 내놓는 게다 지혜로운 지식의 마음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는 질문은 그러면 유대인 선생님들은 독서를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독서를 강조하죠. 의외로 강조를 잘안 합니다. 오. 의외로 강조를 안 합니다. 독서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 성경 읽기라든지 뭐 탈무드 토라 읽기는 굉장히 강조되고 반복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대인 문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독서를 강조하는 장면들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책 중에. 그럼 독서를 강조하기보다는 생각과 주장을 강조를 합니다. 생각과 주장을. 생각과 주장을 하는데 독서는 어떨 때는 혼자 하는 독서를
오히려 멀리하는 것 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독서가 많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독서가.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독서가 참 많습니다. 혼자 하는 독서. 물론 뭐 유대인들이 독서를 뭐 아예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독서를 많이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히브리대 유학 시절에 보니까 학생들은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독학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이 이제 하는 것을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워낙 그 학교마다 이제 장서들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뭐 독서는 뭐 일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생각다운 생각을 하느냐, 정말 생각다운 생각, 너희 생각은 어때?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그거를 마아타 호시에브라 그래요. 마아타 호시에브,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너의 생각은 어때? 마아타 호시에브. 이걸 더 강조하고 네가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네가 무엇을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히느냐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읽히느냐, 너한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느끼느냐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서는 동양인들이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일본 사람들은요. 워낙 많은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상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일본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독서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약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약하니까 무슨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되면 거의 반 말 더듬이가 되거나 약간 반 벙어리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독서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독서는 중요하지만 너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말을 많이 해줍니다. 자, 이제는 중간에 보시면 스스로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바로 정답을 요구하죠. 정답. 정답. 물론 뭐 정답을 그들은 마치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단거리만 잘 달려서 입상만이나 포상을 받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혹시 이제 학습자들을 분류를 해보면 혹시 학습자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셨죠. 그분이 학습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피상적 학습자. 피상적 학습자. 두 번째는 전략적 학습자. 세 번째는 심층적 학습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학습자는 말 그대로 아실 거예요. 겉핥기로만 하거나 듣는 둥, 선생님의 수업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교수들의 수업에 뭐 대충 듣는 둥 마는 둥하고 필요한 것만 듣겠죠. 자신한테 유익한 거나 그냥 필요한 것만 좀 잽싸게 배우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굉장히 말도 빠르고 답도 빨리빨리 답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답변하는 경향이 많고요. 두 번째 전략적 학습자는 뭘까요? 예, 최선멸 목사님, 전략적 학습자는 뭘까요? 자기가 무슨 목표나 길을 정해놓고 나서 그거에 네네. 맞는 책들을 골라서 그거를 공부하는 경우겠죠. 예,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험 볼 때만 반짝해요. 시험 볼 때만. 그다음에 학점만 잘 받거나 자격증을 이수하거나 학위 있죠, 학위. 학위도 좀 쉽게 따려고 합니다. 석박사 학위들을 쉽게 따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 학습자예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한국은 자격증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학위도 장사라고 할 정도로 학위도 학위 비즈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도 요즘에 안 쓰고 졸업합니다. 석사 논문도 졸업이 석사 논문도 굉장히 졸업하기가 쉬워졌어요. 안 쓰고 다 졸업을 해요. 물론 뭐 일반 대학원은 써야 되지만 특수대학원이나 뭐 야간 대학원은 예, 논문 안 써도 다 졸업이 됩니다. 심지어 박사 논문들도 굉장히 아주 옛날 같지 않죠. 박사 논문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잘돼 있어요. 뭐 하나 딱 키워드 딱 치면 자료들이 막 풍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옮겨요. 옮겨가지고 뭐 만드냐면요. 재밌게도 인용구만 넣어줍니다. 우리나라 박사 논문의 특징, 인용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박사 논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연구 활동이 별로 없어요. 연구, 물론 뭐 바쁜 거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박사들이 그렇게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딱 누가 이제 박사 논문을 저한테 줬어요. 봤더니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읽을 게 하나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참, 이런 박사를 따서 뭐에 쓰시려고. 그냥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냥 박사 소리 듣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어떤 강의를 부탁을 드려도, 강의를 부탁을 드려도 강의하는 거 보면은 강의력도 엄청 떨어집니다.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자는 심층적 학습자입니다. 아주 뎁스 러너예요. 뎁스 러너. 뎁스 러너. 이 뎁스 러너의 특징은, 일단은 예, 사색하고, 어떤 분석하고, 그 다음에 통찰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분석 또 비유하고, 이런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주어진 주제나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하고 심층도 있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받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절대 어떤 피상적 학습자하고 어떤 전략적 학습자에게 절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하는 법, 사고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인간의 어떤 머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인간의 머릿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인간의 머릿속이 어마어마하죠. 들어있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떤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직무유기예요. 그죠? 아니,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표현하고 어떤 어딘가에다 이렇게 내놓고 릴리즈하고 방출하고 드러내는 것들을 너무나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표현력이 또 엄청 중요합니다. 사고력과 표현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지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제대로 표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어떤 메타인지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는 초인지라고도 합니다. 초인지. 그다음에 인지의 최상위 인지라고도 하고요. 최상위 인지 혹은 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초인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인지 심리학에서 다루는 거긴 한데 그것을 이제 그렇지만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도 사실상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저 상위 0.1%의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탈무드에도 이런 메타인지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겠죠. 예,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라는 판단 기준은요, 다른 사람 앞에 나가, 탈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한 시간 동안 어떤 주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주제가 주어져 있을 때,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이미 오래전에 썼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스마트하다,
정말 현명하다, 뛰어나다고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한 시간 동안 논리적으로 떠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저는 저게 아 저는 이게 딱 메타인지라는 것이 이미 탈무드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공부한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혹시 앞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은 누가 계실까요? 대표적으로 목사님밖에 없어요. 사실상. 아니면 교수님들. 그죠? 아니면 좀 뭐랄까 스님들 뭐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주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후변화. 이거 가지고서 한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인공지능 이거 뭐 가지고서 한 시간을 한번 예? 당신 한번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말고 한번 나가서 떠들어 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으면서는 가능합니다. 술을 먹으면서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근데 그들의 그 대화 속에는 지성은 없죠. 지성은 없죠. 근데 좀 가능한 사람들 철학자들은 가능합니다. 철학자들은 가능해요. 기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메타인지적인 학습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떠드는 거, 너의 생각은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능력들을 많이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학교들이 살려면, 학교가 살려면 사고력과 더불어서 표현력을 많이 심어주는, 그 다음에 표현 자신감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브르타 능력이죠. 하브르타 능력을 많이 키워주는 것이 이제는 학생들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교육 현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기성세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안이한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안이한 어른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한테 또 생각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인들은요, 정답보다 더 밑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간단한 답이에요. 말 그대로 상식적인 답. 정답보다 밑에 있는 거는요, 간답이에요, 간답. 정말 그거는 밑에, 간답. 그냥 짧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그냥 짧게. 간단한 답만 알려고. 그래서 하브루타가 없는데 이를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무사고 신드롬. 아예 생각이 없어, 친구. 이제. 무사고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무사고 신드롬이 한번 우리 저기 뭐야 자 예, 많다는 것은 어른들의 뭐라고 썼어요 제가 해답 직행주의 이걸 해답 직행주의라 그래요 말이 좀 재밌죠 네, 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뭐 처음 만들어봤으니까요 예, 해답 직행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누군가가 썼겠죠 뭐 저도 뭐 이렇게 했지만 예, 이 강의집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말들 억지로 뭐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좀 재밌어요. 저도 재밌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아, 표현들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해답 직행주의가 뿌린 씨앗의 수확물이에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막 과거에 그냥 학창시절 맞아가면서 그냥 단어 외우고 맞아가면서 수학문제 풀고 맞아가면서 그냥 혼나가면서 맞아가면서 하니까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애들을 때려가면서 가르치죠. 때려가면서. 요즘에야 뭐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뭐 때리면 큰일 납니다. 때리면 뭐 큰일 나니까,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때리지 않으니까 뭘로 하세요? 막 답답한 아이들 있잖아. 정말 머리 안 돌아가고 막, 정말 하여튼 10개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기억 못한 아이들 있어요. 발 욕만 하죠. 욕을 많이 하죠. 비난, 비판,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하는데 또 이것도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이제는.
그래서 뭐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뭐라도 좀 혼내고 꾸중한 선생님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물론 선생님이 자극제로 야 열심히 공부해. 뭐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잔소리도 시키는 게 오히려 좋지. 그냥 그래 넌 뭐 점수가 뭐 10점이네 점수가 은혜롭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점수가 은혜롭다 그러죠. 성적이 은혜롭다고. 아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니 성적이 은혜롭다고. 성적이 은혜롭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뭐 그렇죠. 그러면 막 아이들은 그렇게 사실상 교실에서 성적이 낮은 아이들 다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한테 혹시 대면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대면의 반대 외면 비대면이라고 누가 답변하시더라고요. 대면의 반대는요 외면입니다. 외면이에요.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니에요. 외면이에요. 그런데 외면하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죠. 교실이나 학교 현장,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외면받는다. 이런 거는 참 굉장히 아픈 거죠. 자, 예, 그렇던 시절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아니한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만 요구하고 정답만 의존했던 그런 생활 습관이나 파성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답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노력을 하죠. 막 답변을 합니다. 근데 애가 한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도 괜찮아요.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부모들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아니면 책 봐. 인터넷 뒤져. 뭐 검색해. 뭐 이러죠. 아주 아주 자녀 이제 그때부터 아들 죽이기, 딸 죽이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 학교 가서는 뭐 합니까? 뭐 질문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한대요. 또 학교 가서 뭐 배웠니? 안 한대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뭐 배웠니보다 학원에 가서 그냥 학원에 가가지고 미래 준비나 하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도 뭐 아이들한테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으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읽죠. 본인은 뭐만 합니까? 아이들은 그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있죠. 새벽 1시까지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새벽 1시, 12시 반까지 숙제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리고 학교 갑니다. 그 학교에서 졸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들은 뭐 합니까? 부모들은 뭐예요? 감시하기도 하고, TV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아이들의 뭐, 공부에 방해된다고 몰래 휴대폰만 보고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뭐, 체크를 하죠. 컨트롤 하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체크보다 무서운 게 컨트롤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체크, 컨트롤, 그 다음에 위로 가면요. 지배를 하죠, 지배. 지배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까지 다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물론 뭐 그것도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컨트롤은 조절에 가깝지 어떤 통제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규정이나 질서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통제거든요. 아니, 통제를 잘 따라야죠. 아이들. 하지만 위에 아이들의 그걸 뭐 지배하려고 그러고는 아이들은 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그렇게 뭐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예, 베스트셀러라 불리는 명절을 읽어도 문제가 됩니다. 베스트셀러. 자, 요즘 시대에 베스트셀러들이 참 많죠. 예, 쏟아져 나오는 책이 너무나 많은데, 예, 베스트셀러가 뭐 수명이 불과 한 달을 넘질 못해요. 우리나라도.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굉장히 꾸준히 읽더라고요, 미국인들은. 스테디셀러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같은 경우 스티븐 코비 그거는 아직도 뭐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뭐 상위권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기획된 서적 위주로 잠깐 읽다가 말죠.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초 베스트셀러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죠. 성경이죠. 성서. 성경을 읽기. 근데 우리가 그나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그래도 좀 아직까지 탄탄하고 유지될 수 있던 것은 성경 읽기가 아직도 강조되고 기도하기, 찬양하기가 강조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사고훈련, 우리가 교육할 때 사고훈련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좀 사고훈련을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소크라테스, 뭐 칸트, 니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은 그 시대의 문제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였지 타인이 한 말에 대한 해석은 거의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의 것을 인용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 잘 인용하지 않았어. 스스로 사고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디나 가나 어디를 가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뭐 최삼회 목사님은 철학자 중에 누구를 좀 존경하고 좋아하세요? 철학자, 뭐, 책은 다 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다 읽었는데, 존경하는 사람은 솔직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아니면 신학자 분들 중에는? 신학자에는 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장 칼뱅을 제일 아, 존경해요. 칼빈. 정말 뛰어나죠. 아유, 칼빈은 정말. 뭐 다른 분들은 윤양소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철학자나 신학자 중에 좀 존경하는 철학자나 신학자. 음소거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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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가 안 되셔가지고, 네. 어우, 죄송해요. 예. 또 해요? 네, 특별히 괜찮습니다. 존경한, 예. 특별히 존경한다기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쪽은 행복론이기 때문에 좀더 네. 많이 읽었고, 예. 니체나 까미 이런 분들은 실존주의자여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신은 뭐 죽었다고 하고 이런 게 나오는가 하고 읽어보고 궁금해서 읽고 그랬지. 존경 이거보단 그렇게까지 경지가 높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철학자나 이제 신학자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랄까 신변잡기적으로 읽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 좀 모델, 역할 모델이든 어떤 지성의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적죠.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고 외국에서는 참 많더라고요. 자신은 나는 누구를 뭐 좋아한다. 나는 누구의 신학을 뭐 전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폴틸리를 굉장히 좋아하셔 뭐 평생 폴틸리만 어떤 사람은 하이데거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이데거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좀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방식을 얼마큼 갖춰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한장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천국 운동. 독서 천국 운동. 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는요, 성공을 주는 삶의 원칙으로 책과 산책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책과 산책. 그래서, 그세 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얻고 산책을 통하여 지혜를 얻지 않는 운동으로 산책을 살아있는 책으로 정의합니다. 아, 산책을 재밌어요. 산책. 보면 우리가 뭐 살아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 책과 산책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비전 명상, 칭찬, 감사, 독서, 산책 등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의 뭐 그래 가지고 만든 게 무슨 법칙이냐면 일십백천만 법칙입니다. 다음 장을 가 보시죠. 제가 이제 예전에 좀 뭐 오래되지 않았죠. 오래되지 않아서 일십백천만 운동 이거 참 누구나 실천하기가 참 좋습니다. 참 누구나 실천하기가 좋습니다. 자,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루 1시간 기도와 명상 기전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자신감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성서의 성도의 3대 의무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시간을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또 본인의 또 영성을 추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꼭 가지면 굉장히 이 한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한 시간 너무 긴 거 아니냐고. 한 20분만 하지 뭐 10분이나 20분. 근데 한 시간 이 시간은 일십백천만 운동의 처음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10으로 가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은 하루 10번 칭찬과 감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정적이고 자신감은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칭찬은 정말 고래도 댄스하게 만든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 하루에 10번 이상 칭찬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를? 하루에 10번 이상. 교수님들은 많이 하세요. 뭐 학생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뭐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대로 한번 칭찬해 보시면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대요.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칭찬이 10년 이상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별것도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런 한마디였는데, 그냥 뭐 한마디에 그냥 많은 사람들. 그래서 탈무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비난은 안 보이는 데서, 칭찬은 보이는 데서. 네. 칭찬은 뭐 남다른 뒷담화. 뒷담화. 예. 뒷담화. 험담하지 말. 그렇죠, 그렇죠. 험담하지 말라도 있죠.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표현도 있죠. 자, 여기서 써 있고. 자, 하여튼 칭찬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웬 칭찬에 인색은 한 이유를 봤더니 칭찬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남한테 칭찬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도 칭찬을 못 받았는데 내가 왜 남을 칭찬해야 돼? 하는 의식이 오랫동안 남아있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칭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칭찬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비난이라든지 삿대질이 많거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멀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욕까지 본인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나라의 임금님까지 막 비난한 물론 뭐 비난받은 일을 했으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그냥 이유도 없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하는 그런 비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칭찬하는 훈련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자녀들 하루에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격려 대단하죠. 예, 저는 항상 전화를 자녀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전화할 때만 사랑한다라는 한마디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애는 그래야 전화가 끝나요. 그래야 전화가 끝나고 사랑한다 한마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제가 행복해요. 오히려 제가 좋더라고요.
제가 좋더라고요. 근데 비난을 하게 되면 결국 저 자신에게도 안 좋더라고요. 예. 어차피 비난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비난은 다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0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 100으로 가겠습니다. 자, 100. 하루 100페이지의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은 생활의 큰 즐거움이자 에너지의 원천이다. 하루에 100페이지의 책. 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루에 100페이지 책. 그래서 하루 100페이지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두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물론, 주일날은 쉬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쉬셔야 돼요. 안식하셔야 되니까. 한 달에 8권 읽게 되고, 1년에 100권, 10년에 10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아, 우리가 보면, 저도 어디 가서 소문이 1만 권 독서가입니다. 1만 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었었죠. 그래서 1만 권이 되더라고요. 근데 1만 권 읽으려면요, 10년에 1000권이니까, 100년에 걸려야 1만 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에 몇 권씩 읽게 됩니다. 몇 권씩 읽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런데 뭐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책이라도 정말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씩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독서가가 될수 있고요. 누구나 또 글쓰기도 아주 잘하시게 될 겁니다. 자, 독서천국 운동. 그 다음 마지막 천, 아, 마지막 아닙니다. 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천. 자, 하루에 천자의 글을 쓰게 되면, 자, 보고 들은 것이 오래 기억에 남고 자신의 지식으로 축적이 된다. 자, 요즘은 뭐, 지식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글을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혹시 제가 한번 대학생들 저기 강의할 때 글쓰기를 시켜봤어요. 즉석에서. 보니까 리포트 써오라고 하면 또 리포트 써오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짜깁기 하죠. 짜깁기 하고 어디서 맨날 어디 뒤져가지고 그냥 바로 또 아니 리포트도 사고 팔더라고요. 2천 원, 3천 원에 사서 또 해주기도 하고 리포트를 대행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불법인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 직접 써보라니까 막 미치려고 해요. 앉아서 다 써. 한 시간 동안 쓰는 시간 갔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과목 주제에 맞춰서 일부 해서 쓰라겠더니 제대로 쓰는 학생이 한 60명 중에 한 서너 명 될까? 특히 여학생들은 좀 쓰더라고요. 근데 남학생들은 소위 개판이었어요. 개판.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뭘 하겠냐면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숙제를 주지 않겠습니다. 현장 리포트만 쓰겠습니다. 했어요. 현장 리포트.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빨리빨리 뭐 취업하고 싶고 빨리빨리 뭐 돈이나 벌고 싶겠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말하기와 글쓰기가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세요. 혹시 유명한 인사들 불러서 뭐 합니까? 유명 인사들 불러서 강의하고 또 뭐예요? 뭐 사인. 발표하는 예. 아, 논문 발표하게 하잖아요. 그 말하기 쓰기가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착된 부분이에요. 또 삶의 또 리더십과도 관련이 깊고.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표현력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러나 글쓰기도 강조했죠. 하지만 그 근간에는 독서와 사고력이 있죠. 독서와 사고력이 있죠. 그 근간을, 그 근본을 뿌리 깊게 만들어야 되겠죠. 뿌리 깊게.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멜세 그러지 않습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또 안이메죠. 이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교수자의 역할이고 선생님 혹은 목회자나 그런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만은 하루 만보 걷기. 아까 산책을 얘기했었죠? 산책. 산책.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책이에요. 이 만보 걷기가요. 살아있는 책이라니까요. 책이 걸어가는 거예요. 책이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산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제일 정밀했던 사람, 시계를 맞췄다고 그러죠. 칸트. 칸트가 자신의 그 다리를, 다리를 건너갈 때, 그 프라이부르크인가요? 프라이부르크의 다리를 건너갈 때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하죠. 칸트는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꼭 30분 혹은 1시간을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때 뭐를 했을까요, 칸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난제나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산책을 하면서 좋은 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알파파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뭔가를 유레카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체도 그랬다고 그러죠. 이게 일종의 철학자들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자들의 전통이고 칼빈도 굉장히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몸이 유약해가지고 칼빈. 자, 목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몇 살에 썼습니까? 26살, 우리나라 나이로 그 정도 6살에 썼다고 합니다. 7살에. 27살에 그 기독교 강요 총, 물론 크게 잡으면 5권이죠. 저도 이제 기독교 강요를 갖고 있지만, 원서로 갖고 있습니다. 원서로 갖고 있는데, 총 5권의 그 기독교 강요. 와,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27살, 6, 7살 된 분이 이렇게 탁월한, 야, 세상 이걸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석서들도 마찬가지, 칼빈 주석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27살에 뭐를 했을까요? 최선배 목사님 뭐 하셨어요? 27살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죠. 그냥 들어가셨죠. 자, 우리가 이제 하루 만보걷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만보걷기. 의외로 저도 이제 만보걷기를 실천하려고 해도, 일십백천만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일쪽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일. 비전, 묵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 안 되고요. 10번 칭찬하는 거는 좀 이제 뭐 이게 익숙하니까 되고, 100은 저 뭐 그냥 가볍게 하고요. 1000글자 쓰는 것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하는데 만하고 일은요, 어렵습니다. 의외로. 만보걷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자, 쉬운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만보 걸려고 하면 안 되고 평소에 6, 7천 보를 걸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보를 늘려야죠. 만보를 늘리고 그렇다고 만보기 꽂고서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은데 코스를 정하셔서 딱 보니까 이 정도 걸으면 만보가 되더라. 이 정도 걸으면 딱 배꼽시계 가지고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예, 그래서 저는 벽에... 만보 걸어요. 맨날 만보. 예, 만보. 예, 닐리리 만보. 걷는다고요. 아, 닐리리 만보 이렇게. 자. 닐리리 만보가 아니라 만보 걷는다니까요. 만보 걷기는. 첫 번째 일하고 만은 저한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제 백천만만 잘하시면 아 백천. 이제 십백천만. 자, 그래서 백일 동안 걸으면 백만보 걷기입니다. 백만보 걷기. 백일 동안 걸으시면 진짜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혈압도 낮아지시고 당뇨도 없어지시고 백만보 걷기 한번 작성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2월에 작성한 건데 지금도 이제 많이 실천하는 부분인데 성도님들 이렇게 좀 해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 본인에게도 이렇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것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십백천만 써붙이셔야 돼요. 사방에다 써붙여가지고 머릿속에만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으면 금방 까먹고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 한 7군데 정도는 붙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일십백천만 딱 그냥 붙여놓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